안녕하세요. 상남들을 위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잡다한 것들 다 말해보는 다다 스튜디오입니다. 다다 스튜디오를 보는 분들은 패션에 관심 있고 멋있게 살고 싶은 분들, 한마디로 내 인생 폼생폼사로 가고 싶은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오늘은 왜 나는 옷을 못 입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요. 옷을 대부분 잘 못 입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유니크한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지 못해서 거기에 맞게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옆에서 친구나 누가 야, 오늘 너 멋있다, 잘 어울리네. 여기서 옷이 어울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전체적인 무드 분위기와 오늘 입은 스타일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라는 말인 거고, 여기서 여러분의 무드 분위기를 말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바로 여러분의 성격, 성향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해도를 높이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유명한 패션 도시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서 왜 패션쇼를 매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패션 도시 스타일은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 성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성향과 어울리는 나라 스타일을 선택해서 매 시즌 그들의 변화되는 룩을 여러분 스타일링 하는데 접목시키고 참고하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하면서 왜 내가 이 룩이 어울리는지 또 뭘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 만들어 봤어요. 이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그럼 여러분 각각의 성향별로 어울리는 국가의 패션 스타일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외향적인 성향.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면서 에너지를 얻고 거기서 사회적 활동을 좋아하고 사교적인 성격인 분에게 어울리는 국가 스타일링은 바로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로는 에이미 레옹도르, 키스, 그리고 아메리칸 워커웨어, 프레프 룩, 스트리트 패션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딱 적당한 룩이죠. 그리고 일본 아메카지 룩과 컨템프 룩, 브랜드로는 사카이나 캐피탈, 사우스웨스트 등이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향적인 성향. 이런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혼자서 에너지를 얻고 조용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국가 스타일링은 스웨덴, 미니멀리즘과 실용성을 중시하고 단순 깔끔한 디자인이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적인 파리 장르의 심플한 룩, 그런 프랑스 룩에 영향을 받은 또 일본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된 세련된 스타일, 예를 들어서 브랜드는 오라리와 캡틴 선샤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과하지 않은 심플함이 특징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감정적인 성향.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해서 결정을 내릴 때 감정과 인간관계를 중시해서 동정심이 많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에게 어울리는 국가 스타일링은 프랑스 파리의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감정적인 성향과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이 특징인 파리 룩과 어울리고, 그리고 이태리 대표적인 브랜드 미우미우 프라다의 고급스럽고 고품질과 디테일을 중시하는 이태리 패션은 감정적인 성향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성적인 성향.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결정을 내릴 때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를 중시해서 감정보다 논리와 이유를 우선으로 하는 성향이신 분들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단순하고 실용적인 스타일 브랜드 아크네, 코스, 아르켓의 고향이죠. 스웨덴 룩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의외로 영국의 클래식하고 품격 있는 스타일이 이성적인 성향과 잘 맞습니다. 전통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이 특징이죠. 또 한때는 뭐 유명했던 보스 같은 독일 브랜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스타일이 이성적인 성향에 잘 어울립니다. 깔끔하고 효율적인 디자인이 특징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개방적인 성향.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아서 예술적이거나 혁신적인 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과 어울리는 국가 스타일링은 일본 브랜드의 캐피탈, 다이와 퓨어 같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패션이 개방적인 성격에 잘 어울리고 혁신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이 이런 브랜드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특히 한국은 트렌디하고 혁신적인 한국만의 패션이 개방적인 성격과 아주 잘 맞고 트렌드가 급격하게 빠르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과 빠른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 한국과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여섯 번째, 성실한 성향.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을 선호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신뢰할 수 있고 시간을 잘 지키는 성향이신 분들에게는 스웨덴, 북유럽 스타일의 실용적이고 깔끔하고 미니멀리즘 스타일이 성실한 성향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정돈된 디자인과 기능성이 특징이죠. 그리고 독일의 대표적인 모든 제품들이 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실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 패션 또한 이런 성실한 성향과 아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안정적인 성향. 친절하고 협조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크신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국가 스타일링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편안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이 안정적인 성향과 잘 맞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디자인이 특징이죠.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문화적인 면을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노마라는 아주 컨템포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또 서비스나 모든 것들이 다 그 코펜하겐 문화와 아주 잘 접목이 된 그런 식당인데 그 식당이 정말 대표적인 코펜하겐의 문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접근 방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안정감이 있어서 이런 성향과 잘 어울립니다. 여덟 번째, 아주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향.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고 감정기복이 심하고 걱정 많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주 긴장하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에게 어울리는 국가 스타일링은 일본의 섬세하고 정교한 디자인이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왜 젠 디자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스웨덴 룩 또한 단순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이 신경질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성향에 맞춰서 참고할 만한 각 나라의 스타일을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사실과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의 색깔과 스타일을 자신 있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패션의 완성이에요. 아무리 잘생긴 배우도 아무 옷이나 입으면 멋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촌스러워 보이고. 근데 반대로 평범한 외모라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스타일링을 하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그런 스타일링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개성 있는 룩을 완성한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그 얼굴에 자신감이 없는 걸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수염과 헤어스타일을 잘만 활용해도 훨씬 나아져요. 수염 하나로 얼굴에 입체감이 살고 남성적인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고요. 근데 물론 요즘 바보 같은 직장에서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헤어스타일링을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절대 미용실 가서 요즘 많이 하는 유행하는 걸로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특히 머리가 검기 때문에 대부분 헤어스타일마저 유행으로 가다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모두가 비슷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개성을 살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핀트레스트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힘들다면은 뭐 유튜브에서도 헤어스타일링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저도 제 컨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당장은 바버샵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머리를 한번 길러보는 것도 좋아요. 길러보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모자. 모자는 헤어스타일을 바꿔주는 가장 훌륭한 액세서리예요. 뭐 얼굴이 커서 머리가 커서 모자는 안 어울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저는 막 광대뼈가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창이 좁은 걸 쓰면 막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고 볼도 막 이상하게 더 튀어나와 보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얼굴에 맞는 창이라든지 그 소프트탑이라든지 하드탑이라든지 그런 걸 막 찾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걸 갖다가 찾게 된다고요. 물론 색깔도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블랙에 입었는데 뭐 로얄 블루 들어간 이런 옐로우가 들어간 것도
어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꾸로 써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모르겠어. 뭐, 같은 로얄 블루인데 어떤 색깔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것도 써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나 뭐가 어울리는지도 안 보여요. 그냥 써보고, 나중에 영상 찍으면서, 어, 이게 괜찮네. 뭐, 그러겠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써보고, 브랜드, 어이, 뭐야, 씨. 이렇게, 로고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도 한번 써보고, 멀티컬러. 어,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이게 더 제일 괜찮을 것 같아. 내 느낌에. 블랙, 화이트에 뭐, 레드 포인트 들어가고, 로얄 블루 들어가 있고. 뭐, 그렇게 크게 막, 그래픽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짐작에. 모자라는 것 자체가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경. 안경은 정말 대단한 패션 아이템이에요. 안경 하나로 분위기가 확확 바뀐다고요. 자, 지금 봐요. 지금 나 뿔테 이렇게 큰 거 꼈단 말이에요. 근데 벗어도 또 이래요. 나 머리가 지금 막 모자를 써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약간 회색빛 들어간 블루 큰 거 이걸 또 써도 분위기가 바뀔 거고 또 이번에는 반 그 그레이 틴팅 들어간 거 이런 것도 하나 써도 패션 아이템으로 괜찮을 거고 뭐, 나 그냥 써보는 거예요. 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뭐 안 보여요. 또 이렇게 태가 들어간 거 와 너무 더럽겠는데 이렇게 지금 닦지도 않아가지고 이런 거 이런 느낌도 있을 거고 아예 거울 안경 미러 안경 이것도 괜찮죠. 얼마 전에 쓰고 내가 촬영도 했는데 괜찮다고 이런 것도 그리고 또 머스크 형태 선글라스 이렇게 써도 이렇게 안경 하나로 분위기가 확확 바뀌기 때문에 시력이 좋으신 분들도 패션 안경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비싸고 좋은 걸 갖다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는 패션은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트렌드를 여러분 자신의 색깔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어야지 옷이 우리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참 말은 많이 하는데 좋은 말이에요, 그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매력적인 부분을 찾아서 강조하세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전체적인 조화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법을 배우시면서 스타일링하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질문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난 오늘도 Peace out!